사이영 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이영은 그 1956년부터 제정이 됐고요. 원래 1966년까지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투수 한 명한테만 줬어요. 그러다 1967년부터는 리그당 한 명씩 두 명을 수여를 했고요. 1969년에 원래는 한 명씩만 투표할 수 있었는데 1969년에 아메리칸 리그에서 공동 수상이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1위표, 2위표, 3위표, 4위표, 5위표의 가중치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0년부터는 그 기자 한 명이 3명까지 투표할 수 있었고 2010년부터는 뭐냐 최대 5명까지 뽑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공동 1위 동점이 2명 이상의 경우는 뭐 그 뭐냐 세부적으로 그 뭐냐 동 그 공동 1위 포인트가 동점일 경우 뭐 그 1위표가 많은 선수한테 가산점 뭐 그 다음은 2위표가 많은 선수한테 가산점 막 이렇게 준다고 그런 규정은 없고 그냥 추가 투표 없이 공동 수상이 인정이 돼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1956년부터 1966년까지 그리고 이 사이에 샌디 쿠펙스는 사이영상을 3번 받아요. 저기요. 니가 병신이거든? 잠깐만요. 씨, BJ는 신고가 안 되네. 아주 닉네임부터 아주 그냥 개 같았어요. 퀵뷰 좀 내놓으라고? 그래, 퀵뷰 내놓으라고 하면. 야. 저놈 때문에 잠이 확 깨네. 이게요, BJ는 채팅 신고를, BJ는 채팅 신고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쪽지는 신고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나보고 병신이라고 한 저 자식이 병신인 거죠. 그렇고요. 의외로 워렌스판은 한 번밖에 못 받았네. 워렌스판이 한 번밖에 못 받은 이유는요. 1957년 그때는 거의 그 말년이었을 때예요. 그리고 스판의 경우는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하여간 그랬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왼손 투수한테만 주는 상이 또 따로 있어요. 워렌 스판상이라고. 그 워렌 스판상을 또 따로 줘요. 그리고 그 샌디 쿠펙스가 이 시기에 1963년, 1965년, 1966년 이렇게 세 번을 받아요. 샌디 쿠펙스는 1963년에 MVP를 동시 수상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유명한 수상자들을 좀 찾자면 1969년에 톰 시버. 이 톰 시버가요, 제가 알기로 그 명예전당 역대 최다 득표율? 아마 그걸로 들어갔을 거예요. 탐시버.
그리고 근데 시버가 굉장히 상을 여러 번 받았네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선발 투수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979년에요. 브루스 수터라는 마무리 투수가 이때 사이영상을 받았어요. 이때 수터가 그 뭐냐 스플리터를 갖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위력을 떨쳤거든요. 대신에 이 스플리터는 지나치게 많이 쓰면, 그러니까 슬라이더하고 스플리터하고 같이 쓰면요, 팔꿈치를 망가뜨려요.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1987년 스티브 베드로시안이라는 그 선수는요, 역시 그 마무리 투수로 받았어요. 마무리 투수로 40세이버라고 하고 받았고요. 그 다음에 1988년에 올해의 허샤이저가 받았고, 그 1989년에 마크 데이비스라는 선수 역시 마무리 투수인데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에릭 가니의 마무리 투수인데 받았고요. 그렇게 받았고요. 자, 아메리칸 리그로 가면요. 1977년 스파키 라일이라는 선수가 역시 마무리 투수인데 받았고, 그 1981년 롤리 핑거스가 마무리 투수인데 사이영상하고 MVP를 같이 받았고요. 그리고 1984년에 윌리 에르난데스가 역시 마무리 투수인데 사이영상과 MVP를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1992년에 데니스 에커슬리가 마무리 투수인데 사이영상하고 MVP를 같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무리 투수로 사이영상을 받은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엄청난 기록이 나와요. 1992년에서 1995년까지는 그레그 매덕스가 4년 연속 사이영상을 받고요. 그리고 1999년에서 2002년까지는 랜디 존슨이 4년 연속 사이영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고, 역대 최다 수상자는 로저 클레멘스의 7번, 그 다음에 5번이 랜디 존슨, 그리고 그 다음 4번 그레그 매덕스가 4번을 받아요. 그 나머지는 3번이 받은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레그 매덕스하고 랜디 존슨이 4년 연속 받은 게 최다이고, 이 둘을 빼면 3년 연속으로 사이영상을 받은 선수들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맥스 슈어저가 지금 올해 사이영상 페이스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올해 만약에 슈어저가 받는다면 3년 연속 수상을 받게 돼요. 자, 그렇구요. 그리고 뭐냐, 양대 리그에서 모두 사이영상을 수상한 선수는 갤럿 베리, 랜디 존슨, 페드로 마티에스, 로저 클레멘스, 로이 할라데이, 맥스 슈어저 이렇게 봤는데요. 랜디 존슨, 랜디 존슨하고 페드로는 서로 그 1999년 같은 해 이제 양대리그 달성을 했는데, 그 1999년 내셔널 리그가 아메리칸 리그보다 사이영상 발표를 빨리 했어요. 자, 그렇고요.
지금은 사이영상 양대리그 다 똑같이 발표하고 그 다음날에 MVP 발표하죠. 그리고 신인상하고 사이영상을 동시에 받은 선수는 1981년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KBO 리그에서는 신인상하고 MVP를 동시에 수상한 선수가 2006년에 류현진 선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내셔널 리그에서 선발 투수로서 가장 적은 승수로 달성한 선수는 당시 다저스의 발렌수엘라 신인상이었는데 사이영상 받았고 13승이었는데 받았고요. 그리고 근데 이때 1981년은 파업 시즌으로 110경기밖에 안 했고요. 그리고 뭐냐? 2010년에는 펠릭스 에르난데스가요. 13승 12패, 승률이 5할 2푼밖에 안 됐는데 이때 2010년에 그 킹 펠릭스라고 하죠. 그 2010년에 킹이 어떻게 사이영상을 받았냐면요. 퀄리티 스타트가 30번이었어요. 한 35경기인가 등판했는데 그 중에 30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퀄리티 스타트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가지고 그래서 사이영상을 받게 됐어요. 아마 이때 13승인데도 사이영상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킹이 아마 그때 아마 그 부인을 껴안고 막 우는 사진이 막그 사진이 막 찍혔었어요. 막 사진 제목 내가 싸이 영상이라니 점점점. 그리고 최고령 싸이 영상은 2004년에 로저 클레멘스 42세 2개월이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얼윈 39세 8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롤리 핑거스가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1.042 평균자 책점으로 역대 최저 평균자 책점 받았고, 내셔널 리그에서는 1968년 밥 깁슨 1.12로 받았어요. 근데 롤리 핑거스는 구원 투수였고요. 마무리 투수였어요. 그리고 밥 깁슨은 뭐냐, 1970년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역대 최고의 평균자책점이 역대 최고의 그 기록이 있어요. 1970년에 3.12. 그리고 그 3.12보다 더 높았던 평균자책점으로 사이영상을 받은 선수는 2005년에 바톨로 콜론이 있어요.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의 그 불펜을 강등된 그 콜론 있죠? 그 콜론이 2005년에 에인저스에 있을 때 그때 21승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이영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5승을 하면서도 사이영상을 못 받은 선수가 있어요. 1963년, 1966년, 1968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후안 마리샬,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의 짐 카트, 그리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미키 롤리히, 짐 카트는 미네소타 트윈스예요.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의 퍼거슨 젠기스, 이렇게 4명이 있어요. 근데 마리샬의 경우는요, 당시 사이영상을 내줬던 상대가 샌디 쿠펙스하고 밥 깁슨이었어요. 자, 그러고요. 1969년 데니 맥레인하고 마이클 케이하르 이두 선수가 사이영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1967년 이후, 그러니까 리그별 사이영상을 나눠서 주기 시작한 이후로요, 트레이드로 시즌 중간에 리그를 옮겼던 투수가 사이영상을 받았던 유일한 사례가 한번 있어요. 1984년 내셔널 리그 수상자인 릭 서클리프인데요. 원래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서 시즌을 시작을 했다가 6월에 트레이드로 컵스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트레이드 이후 16승 1패. 그래서 내셔널 리그에서 만장일치 사이영상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2003년에 에릭 가니에의 그 사이영상은 진짜 대단했던 게그 세이브 성공률이 100%였어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 세이브 성공률 100%로 55세이브를 기록했었어요. 그리고 3패는 동점 상황에서 등판해서 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제이슨 스탁이 ESPN의 칼럼니스트인데요. 그 2003년부터요. 그 신인상 내가 생각하는 제이슨 스탁이 생각하는 신인상 MVP 감독상 재기상 이런 걸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싸이 역상. 뭐냐? 싸이 역상은 그 해에 가장 못한 선수인 그 LVP. 그러니까 그뭐 레스 뭐 L은 모르겠고 V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그러니까 그 해에 가장 삽질한 선수를 그또 자체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싸이 영상이라는 그이 용어 문제는요, 도전 골든벨에서 한가인 씨가 이 문제를 틀려서 떨어졌었어요. 싸이 영상이라는 걸 틀려서 떨어졌었어요, 이때. 그렇구요. 하여간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 포스트 시즌에는요, 디비전 시리즈 8팀이 모두 싸이 영상 수상자가 있었어요. 디백스는 2009년에 그 캔자시티 로열스 시절에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을 받았던 잭 그레인키가 있었고, 그리고 다저스는 커쇼가 있었고, 그리고 컵스는 2015년 내셔널 리그 싸이 영상을 받았던 제이크 아리에타가 있었고, 그리고 워싱턴 내셔널스는 맥스 슈어저가 있었고, 보스턴 레드삭스는 그 2012년 템파베이 레이스 시절에 싸이 영상을 받았던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역시 2016년에 받았던 릭 포셀로가 있었고, 그리고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2011년 아메리칸 리그에서 24승 5패로 만장일치 싸이 영상을 받고, 그리고 트리플 크라운이었거든. MVP까지 땄던 저스틴 버랜더, 그리고 역시 2015년에 땄던 댈러스 카이클 있었고, 양키스는 인디언스 시절에 땄던 시시 사바시아, 그리고 클리브랜드는 인디언스는 2014년에 땄던 코리 클로버. 코리 클로버는 작년에도 아마 땄을 거예요. 맞네. 클로버 작년에도 땄네요. 그래서 싸이 영상은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유력 후보들이 있어요. 자, 내셔널 리그 먼저 볼게요. 내셔널 리그는요, 일단은 평균 자책점은 1.71로 제이콥 디그롬이 제일 그 좋아요. 근데 디그롬이 올해 8승 9패밖에 못 하고 있어요. 득점 지원을 엄청나게 못 받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균 자책점이 1.71인데요. 두 자리 승수를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매치에 그 하는 꼴을 보면요. 디그롬은 지금 8승 9패인데요. 남은 경기가 한 3경기가 남았다고 치면 10승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평균자책점 2.31에 맥스 슈어저가 있는데,
맥스 슈어저는 17승 6패로 다승 랭킹에서도 지금 내셔널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 내셔널리그 1위예요, 다승. 그리고 탈삼진에서도 내셔널리그 1위예요. 271 탈삼진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이영상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닝에서도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승, 탈삼진, 이닝에서 지금 슈어저가 제일 앞서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 지금 내셔널리그는 아마 슈어저가 제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력 후보가 에런 놀라라고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선수가 있었는데 16승 5패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그 내셔널스의 스티븐 스트라스버그하고 맞대결을 했어요. 근데 어제는 스트라스버그가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 스트라스버그가 슈어저를 도와준 격이 돼버렸어요. 스트라스버그가 슈어저를 도와준 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뭐시냐? 그다음에 또 딱히 뭐 받을 만한 사람은 후보가 없네. 내셔널리그는 후보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대박인 거는 아메리칸 리그예요. 잠깐만요. 제가 내셔널리그 현재 그 상위 투수들을 한번 쫙 보여줄게요. 디그롬, 슈어저, 놀라. 이세명 중에 한 명이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펠릭스 에르난데스의 경우로 된다면 디그롬이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디그롬이 만약에 받게 되면 선발 투수인데 두 자리 승수를 못하고 받는 역대 최초 사례가 되는 거야. 그렇구요. 그리고 근데 그리고 이세 팀의 공통점은요, 이세 팀은 올해 사실상 지금 포스트 시즌이 좌절된 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칸 리그 가볼게요. 자, 아메리칸 리그는요, 다승에서는 블레이크 스넬, 템파베이 레이스, 평균자책점에서는 크리스 세일, 그리고 탈삼진에서는 게릿 콜, 그리고 뭐 이렇게 앞서 있는데요. 자, 한번 쫙 볼까요? 근데 이제 크리스 세일은 올해 그 12승 4패밖에 못했어요. 그 부상으로 147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규정 이닝을 채우려면 15이닝을 더 던져야 되는데 지금 세일이 규정 이닝을 채울 수 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스넬 같은 경우는 그 풀타임은 다 채웠어요. 풀타임을 채웠으니까 지금 벌써 19승을 했겠죠. 근데 스넬의 약점은요, 그 이닝이 164이닝으로 규정 이닝을 겨우 넘겼어요.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레이스는요, 올해 진짜 불펜 야구했던 팀이에요. 어떤 날은요, 그 내보낼 만한 선발 투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예 그 불펜 데이를 했던 그런 팀이에요. 막 아예 그 불펜 데이 하고 아예 그랬던 팀이에요. 자,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트레버 바워도 좀 이닝이 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승수도 부족해요. 12승 6패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벌렌더가 15승 9패 2.72에 258탈삼진 195이닝 던졌고요. 그 다음에 게리 콜이 14승 5패 2.88에 260탈삼진 18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어요. 근데 같은 팀에서 약간 그런 비슷한 성적의 투수가 두 명이 나오면요, 그렇게 되면 그 기자단 투표에서요, 같은 팀 소속 출신 그 기자들이 그 표를 나눠버려요. 그래서 솔직히 같은 팀에서 사이영상 후보가 두 명이 이 후보가 올라오면요, 그
득표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보기는 봐요. 득표 부분에서 좀 손해보는 면이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후보군으로 좀 약간 볼 사람들이 또 그래서 트레버 바우하고 코리 클루버, 인디언스 얘네도 그두 명이 후보에 올랐어요. 클루버가 평균자책점이 2.91로 조금 높은데, 근데 클루버는 18승 7패, 194탈삼진, 195이닝 던졌고요. 나름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클루버가 2년 연속을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선수가 이번에 받느냐, 약간 그런 경우인데, 세일은 이닝이 워낙 부상 때문에 그 너무 그 시간을 많이 그런 비운 탓에 세일은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요. 세일은 빠지고 스넬, 바우어, 벌렌더, 콜, 클루버 이렇게 줄어드는데, 여기서 이닝이 좀 딸린 스넬하고 바우어를 빼면 그 제가 보기에는 벌렌더, 게리콜, 코리 클루버 이세명중한 명이 될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러면 클루버야. 이렇게 되면 클루버가 많아요. 이러면 클루버예요. 이러면 클루버. 자, 그렇구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그 분석해 놓은 기사들 여기가 있어요. 현재 사이영상의 2회 이상 수상한 현역 선수가 팀 린스컴,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방출된 선수인데, 2008년, 2009년 2년 연속으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받았고, 그리고 2010년 월드시리즈 그 우승 견인한 것까지, 그때 린스컴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 3년이 전성기였어요. 린스컴은. 그리고 그 커쇼는 2011년, 2013년, 2014년 세번 받았고, 맥스 슈어저 2013년, 그리고 2016년, 2017년 그렇게 세번 받았어요. 그리고 코리 클루버가 2014년, 그리고 2017년 이렇게 받았어요. 클루버는 그렇게 두 번은 받았고요. 그리고 현역 중에서 세번 이상 그 사이영상을 받은 선수는 커쇼하고 슈어저밖에 없어요. 커쇼하고 슈어저밖에 없고요. 근데 커쇼는 3회 연속 수상은 안타깝게 못했어요. 왜냐면 2011년, 2013년, 2014년에 받았는데, 2011년 때는 내셔널리그 트리플 크라운이었고, 2013년 때는 16승밖에 못했는데 1점대 평균자책점으로 받은 거고, 2014년에는 1점대인데도 1점대에 200이닝을 못 넘겼음에도 21승을 해서 받았어요. 노히터 게임도 아마 했을 거야. 그리고 그래서 받았었는데, 2012년에는요, 그때 너클볼 투수 RA디크가 아마 20승을 했던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너클볼 투수가 사이영상을 받은 애가 2012년 디키가 처음이에요. 아직까지 디키밖에 없어요. 근데 디키는 현재 잠정 은퇴 상태예요. 그리고 2015년엔 300K를 했는데, 당시 팀 동료였던 그 그레인키하고 득표가 나뉘어버리는 바람에 제이크 아리에타가 사이영상을 받게 됐어요. 그렇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슈어저가 받고 있는데, 슈어저가 2013년에 아메리칸 리그에서 21승 3패, 8할 7푼 5리의 승률로 사이영상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승률도 높았고 2점대 평균자책점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이영상을 받으려면 지표가 있어요. 200이닝 넘기고, 아무리 높아도 2점대 평균자책점은 돼야 되고,
그러니까 1점대 아니면 2점대는 찍어야 되고 탈삼진 200 찍어야 되고 그 뭐냐 20승은 못해도 되는데 20승은 권장 사항. 20승 못해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랬고요. 그리고 뭐냐 컷쇼하고 슈어저가 같은 점은 노이터 게임 이력도 한 번씩 있어요. 요 컷쇼는 300K 시즌이 한번 있고 슈어저는 20K 경기가 한번 있고 그리고 그 그리고 슈어저가 벌써 271 탈삼진을 잡았다는 거. 그렇고 근데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2010년에 퍼포먼스가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34경기 선발 등판에서 249와 3분의 2이닝, 퀄리티 스타트 30번. 그리고 대신에 디그롬은 이닝이 좀 딸려요. 디그롬은 29경기에서 25번의 QS를 했는데 임팩트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는 그래서 확실한 경쟁자는 딱히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댓글이 120건이 걸렸는데요. 평균자책점 0.5 차이 난다. 인간적으로 디그롬 줘라. 내셔널 리그는 진짜 디그롬 주자. 살이 나오겠다. 슈어저가 만약에 20승하고 300K 동시에 하게 되면 아무리 디그롬이 ERA가 좋아도 슈어저가 받을 확률이 큼. 200승, 200이닝, 300K가 1점대만큼 힘든 기록이고 임팩트가 커서 슈어저가 받을 것 같음. 인정. 디그롬이 한 경기 덜 뛰고 슈어저랑 7과 3분의 2이닝 차이인데 이게 이닝 차이 나는 거냐? 이건 이닝 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디그롬이지 무슨 슈어저야. 근데 사이 영상 70년 역사상 최소승 수상이 13승이었다. 당시 킹은 ERA가 2위하고 0.9점 차이가 났고 이닝이 255, 이닝이 다승 빼고 모든 지표가 압도적이었다. 평균자책점 빼고 모든 지표가 슈어저가 압도적인데 무슨 디그롬 우느냐냐. 겨우 8승이고 모든 지표에서 슈어저에 밀리는데 사실 솔직히 저는 그 의견이에요. 참고로 저는요 이 뉴스를 그 기사를 쓸때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해시태그에다가 저는 선수 두 명을 썼어요. 맥스 슈어저, 코리 클루버. 그래서 저는 내셔널 리그에서는 올해는 슈어저가 받을 것 같고 아메리칸 리그는 이대로 끝나면 클루버가 받아요. 그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옛날 컷쇼 아니라고 까는데 아직도 컷쇼가 최고임. 평균자책점이 허상이라는 거다. 완투수 적립하러 나온 거였지. 저기요, 이거는 내가 너무 길어서 안볼 거고요. 전체 댓글 더보기. 자. 내셔널 리그는 거진 끝난 게임, 슈어저로 논쟁 자체가 안 된다. 문제는 AL이다. 스넬인지 벌렌더인지 클로버인지. 스넬은 이닝이 작고, 다승 평균자책점이 좋고, 삼진도 12 이내. 근데 이닝 소화만 좀 끌어올리면 가능성이 있음. 세일은 아쉬운 게 너무 적음. 디그롬 주라는 놈들은 뭐냐? 사이 영상이 불이유 돕겠냐? 다음 맛, 아, 그러네. 매츠가 다음 맛 대결이 보스턴 크리스 세일이네요. 그러니까 싸이 영상은 모든 지표를 보고하는 거죠. 그 슈어저가 받아야 된다.
이것도 슈어저가 타면 폭동 일으킨 놈일세. 사이영상 3연패는 매덕스와 존슨밖에 못한 정도 대단한 기록임. 심지어 그들은 4연패. 진짜 디그롬 정도면 20승을 할 수도 있는 그 임팩트였는데, 문제는 매치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다 2이닝 탈삼진 슈어져. 다승도 슈어져. 어쩔 수 없어요. 슈어져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니들끼리 싸워라, 여기는. 여기 리바이벌 씨가 쓴 댓글 보면요. 2015년 아리에타가 내셔널리그 사이영 받을 때 컷쇼보다 65삼진 적었는데도 사이영상 타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때 왜냐고요? 그때 컷쇼가 평균 자책점이 2점대여서 못 받은 거예요. 아마 2015년에 컷쇼가 1점대였으면 그랬으면 아마 컷쇼가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리에타가 승수도 좀꽤 많았고 그 2015년에 승수도 꽤 됐고 그리고 1점대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거예요. 클루버가 임팩트가 없다. 격 떨어진다고? 니가 싸이 영상 주냐, 방어율이랑 다승이냐, 본인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뭐냐. 물부 기자들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쉬워져도 확정은 아니다란 건 삼척동자도 알겠다. 저기요. 저기, 이 사람, 저기, 야, 너. 나보고 격 떨어진다고 했어? 응, 내가 오늘 되게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신고 안 하려고 했는데, 나를 비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넣었어요. 뭔 개소리야, 디그룸이 싸이형이야. 니가 개소리야. 너도 신고? 쿠에토? 야, 이때는 컷슈가 21승이었잖아. 쿠에토 이닝만 많았어, 이때. 응? 리바이벌아. 알 거를 알고 얘기를 해. 응? 팀 타선 잘못 만난 것도 운 더럽게 오는 거지. 그래도 10승도 못한 투수 죽인 건 아닌 것 같다. 0점 때면 모를까. 근데 진짜 이번에 디그롬하고 슈어즈하고 굉장히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한쪽을 그 주면요. 일단 만장일치는 안 나올 것 같고요. 1위 표가 되게 박빙일 것 같아요. 디그롬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저기요, 님이 더 말이 안 되거든? 기자들이 그 투표한다는 게요. 그, 이거, 싸이영상 MVP 투표하는 그 기자단 투표가 있잖아요. 한 팀당 기자 두 명씩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리그당 서른 명이 투표를 해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보통, 인기가 많아야 또 투표를 좀 많이 받아요. 그치, 피안타는 디그롬이 더 많아. 그게 문제야. 슈어저 내셔널리그 오니까 폭격하네. 저기요. 저기, 니가 등신이거든? 니가 등신이거든. 장애인인데 욕만 하지 말고 동정을 줍시다. 응, 니도 장애인. 아이고. 싸이 형 3연패는 경쟁자 압도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저기요. 연필 한다스. 야, 너. 니 댓글이 수준 나온다. 응?
어? 뭐냐? 내가 조무사 새끼라고? 그래, 너도 신고. 이걸 기자들이 쉽게 준다고 생각하냐? 슈어저를 매덕 싸고 랜디 선수의 동유선상을 놓을 순 없다? 저기요, 니마, 너 리바이벌 너 지금 댓글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좀 바뀌었거든? 디그룸 주자. 이닝충들 진짜. 커쇼 300K 했을 때 받았어야 했는데. 디그룸, 디그룸. 안타까워서라도 디그룸. 저기요. 계속 이런 얘기한다? 빅윤이 매덕스하고 어깨를 같이 할 레벨이라고 보기 힘들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뭐냐. 저기요. 아유. 그래, 둘다 신고할게. 25경기 연속 QS가 펠릭스에 밀린다는 거. 킹 때문에 혹시 기대해보는 것 같은데 꿈 깨라. 걔는 이닝이 250이닝이었다. 투수구장 랭킹 1등인 걸 감안해라. 저기, 너도 욕하는 것 같으니까 신고. 한국 정력고사, 디그룸 공사, 디그룸 무시하네? 저기요. 그냥 KBO나 봐라, 헐. 논쟁 끝임. 인간적으로 디그롬을 받아야지. 저기요, 디그롬 만장일치는 아니거든요? 저기요, 내가 야구 볼줄 모른다고? 님이 몰라. 응? 내가 뭐 야구 볼줄 몰라? 너 신고. 승수의 의미 부여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기자단 투표 성향임. 이게 정답이에요. 기자단 투표 성향, 이게 제일 정답이야. 방구석 전문가들이 떠들어봤자 미국 기자들 쉬워져 준다. 저런 쉬워져랑 하퍼 스트라스버를 갖고는 포시 못 가는 워싱턴은 뭐냐? 부상, 그치. 머릿수 채우기용. 그냥 디그룸 줘라. 불쌍해서 안 되겠다. 디그룸은 안타깝지만 힘들고 스넬은 가능성 있음. 아메리카노는 세일? 아니야, 세일은 아니야. 세일은 부상 때문에 선발 등판 수가 너무 빠졌어. 컷쇼 거품. 라이언도 1점대 찍었다. 근데 라이언은 어떻게 보면 세이버 매티션의 피해자예요. 참 비슷하면 투표를 주는 게 맞을 듯. 박찬호 먹튀상? 저기. 너 신고. 너도 신고.
참. 올해는 디그룸. 저기요, 나한테 침 뱉었어? 친구. 둘다 신고. 둘다 신고. 야. 컷쇼는 풀업에서 보여줘야 인간 세계로 내려온 것인가? 디그룸이 한 경기라도 털리면 또 모르지. 디그룸 조자 성불해줘야 돼. 매덕스 존슨의 위대함을 알수 있는 제목이다. 승률이 5할이 안 되는 게 실화인가? 컷쇼가 그리 대단한 투수. 규정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야, 니들이 투표해, 그러면. 동정표가 무서워? 디그룸이 1.5까지 내리긴 무리. 슈어저가 1점대 들어가면 쉬워져. 보수, 어? 잠깐만. 아, 다 읽었어요? 어쨌든, 네, 다 읽었고요. 하여간, 지들이 뭐가 지들이 그렇게 생각이 많다고, 지들이 그렇게 댓글을 써고 앉아있어요. 댓글 129명, 참, 응? 댓글 쓸 시간에 니들이 한번 기사를 써봐, 그러면. 응? 기사 쓰기가 쉬운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하여간 뭐, 그래. 그렇구요. 참, 이게, 제 기사를 토대로 그 분석을 해보는데, 참, 이렇게 되면 보통 이런 컨텐츠는요, 그쪽으로 가요. 이제, 그냥, 댓글 읽기라고 써놓고, 아, 댓글 신고하기라고 믿는 중이에요. 댓글 신고하기라고 읽고 있어. 자,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